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겠죠. 이름은 페인트 팟으로 하십시오. 페인트 팟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열립니다. 왼쪽에 팔레트 칼럼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호라이즌트 어레인지먼트 자리부터 확보하는 거죠. 자리 확보해서 여기다가 버튼을 세 개를 가져다 두겠습니다. 하나, 두 개, 그리고 하나 더. 그렇죠. 자, 버튼 1, 2, 3가 있는데 버튼 1은 이제 텍스트를 레드로 하죠. 텍스트가 레드입니다. 이 부분 레드로 하고, 그리고 버튼 두 번째 버튼은 요 녀석은 블루로 하고,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이 녀석은 그린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레드, 블루, 그린 다 바뀌었죠. 버튼 이름도 바꾸죠. 버튼 이름도 버튼 1은 리네임 버튼을 눌러서 레드 버튼으로 바꿔주고,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블루 버튼이죠. 블루 버튼으로 바꿔주고, 그리고 세 번째 그린 버튼 됐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캔버스를 하나 불러서 여기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캔버스가 뭐냐니까 좀 기능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던 것하고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하고 좀 다른데 뭐가 다른지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가져다 두고 캔버스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더라도 됩니다.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. 그대로 두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왔던 게 있죠. 키티 올려놨던 게 있는데 추즈 파일에서 키티 고양이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고양이 외에도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. 그림이 될 만한 것이 여기는 없고 바탕 화면에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있네요. 이걸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죠.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바탕 화면에 있길래 가져왔습니다. 다른 뭐 그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좀 예쁜 그림을 가져다 주십시오. 아니면은 예쁜 그림을 하는 김에 예쁜 그림 pretty picture 해서 어떤 게 예쁜 게 이미지가 이게 이쁘네요, 그죠? 고양이 이것도 이쁘네요, 그죠? 고양이를 가져와서 바탕 화면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바꾸겠습니다. 그림을 업로드 파일에서 바탕 화면에 이 녀석이죠? 방금 가져온 게 오케이. 자, 이렇게 됐는데 자 가져왔습니다. 아 이거 뭐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이건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미지는 다 임자가 있어요. 임자가 있는 이미지니까 그 사용권 여러분들이 혹시 상용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할 때는 그 그림의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가져왔습니다. 자 그리고 난 뒤에 호라이즌 툴에서 하나를 더 또 놓겠습니다. 레이아웃에서 호라이즌 툴 어레인지먼트를 밑에 가져와서 또다시 버튼을 세 개를 가져올 거예요.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하나, 둘, 세 개 가져왔습니다. 세 개 가져왔고 순서는 이렇게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1, 2, 3 됐죠. 요 녀석이 지금 버튼이 요 녀석이 카메라 하나 버튼 하나 더 가져와야겠군요.
네 개 필요하네요. 자, 네 개를 가져왔습니다. 그런 다음에 버튼이 하나 안 보이죠?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단 우리가 바꿔줄게요. 이 녀석을 텍스트를 첫 번째 텍스트는 카메라입니다. 그죠? 카메라. 이걸 누르면은 카메라가 동작하게끔 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프. 그래서 점 찍어뒀던 거 점이나 선을 다 지우는 와이프로 하겠습니다. 지우기죠. 와이프. 자동차의 와이프도 지운다는 의미입니다. 빗물을 지우는 거죠. 자, 세 번째 거는 이제 빅 닷. 빅. 빅 닷입니다. 선 점을 크게 찍는 거고 네 번째 거는 점을 작게 찍는 스몰 닷으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네 개가 다 만들어졌죠. 이 녀석도 좀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? 위더스를 필 페런츠로 해볼까요? 오케이. 하고 이 녀석도 엉뚱한 걸 엉뚱한 눌렀네요. 자, 호라이전트 어레인지먼트 1번 첫 번째 박스죠. 첫 번째 수평 박스의 위치를 필 페런츠. 오케이. 다음에 두 번째 거도 이 녀석 두 번째 호라이전트라인 어레인지먼트도 위더스를 필 페런츠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찼죠. 그죠? 이것도 이 뭐라고 하나 이 것의 크기도 그러니까 블루 버튼은 오토매틱으로 해야겠죠. 필 페런츠라면 좀 곤란합니다. 그래서 일단 같은 그 세 개를 두었고 그리고 프로퍼티에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 한번 쭉 만져서 한번 프로퍼티 속성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됐는데 우리가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가 찍히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와야겠죠. 그래서 미디어에서 카메라를 가져옵니다. 카메라를 가져오고 뭐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뭘 가져올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가져오면 이렇게 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타나죠. Non-visible component.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입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동작을 하나씩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.